자, 지금부터 조직신학 4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의 책임과 그다음에 제약이 뭐고, 그다음에 사람의 타락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데에서 무언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해요. 누가 뭐 만들거나 한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네,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천사나 사람과 같은 것 같은 창조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나 또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책임과 그다음에 제약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책임. 창세기 1장 2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럼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앞뒤 문맥을 봐서 다가오는 그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또 다른 책임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담이 아니면 얼마 살다가 죽도록 만드셨을까요?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이 땅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가졌던 그런 책임 중에 하나는 모든 짐승과 그 다음에 날짐승의 이름을 주는 것이 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있고, 특히 남편 아담은 아내인 이브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로 이브 여자를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브를 이제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둘이
부부가 되니까 그 다음이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원래 아담의 하나 부분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갈비뼈 하나 나왔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갈비뼈 하나가 합쳐져서 한 육체가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이분은 다시 아담의 옆구리로 이제 돌아갔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은 생식이라고 하는 리프로덕션, 생식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인류를 계속해서 다산하고 번성시키고 그래서 온 땅을 채워야 되는 그와 같은 책무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즐겨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외하고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거기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즐겨야 할 그와 같은 이제 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읽을게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한 가지 제약만 두고, 수십억 개할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한 가지 제약만 두고. 자, 죄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전에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유혹하는 자 아니면 시험하는 자가 이제 거기 나오죠. 누구냐 하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뱀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가서 보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옛 뱀, 그렇죠? 용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킨 그와 같은 그 존재를 지금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장 11절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기 위하여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린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략이냐? 똑같아요. 이건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계략.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어떻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참으로 진짜로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랬는데 진짜로 그랬냐고 한번 묻고 두번 묻고 세번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여자가 말씀을 왜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뭐처럼 돼요? 신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악한 영들, 세상에 이런 공중 권세 잡은 그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미 있어서 여기 이 아담과 이브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신들과 같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이거 먹으면 너무 좋은 건데 너희가 그거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놓은 거다. 먹기만 해봐라.
너희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그런 그 부인을 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부가 두 가지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첫째, 말씀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삭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방법은 항상 말씀을 약화시키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삭제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변개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이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표준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끝에 말씀 변개에 대한 경고를 22장 18절 19절에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여기 물론 이거 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무언가 제거하거나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의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 변개에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변개된 성경이 있고 변개되지 않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역 성경,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우리말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개역성경 같이, NIV 같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개된 그런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조금 다니고 그럼 꼭 여쭤봐요. 왜 우리 교회에 오시느냐? 성경 문제 때문에 오셔야 돼요. 성경 문제. 헌금 하라는 얘기 별로 없다 그러더라. 그렇죠? 뭐 자유롭게 한다 그러더라. 이런 것 때문에 오면 여기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함과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나머지 부수적인 게 따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된 걸다 잃어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만 쫓아다니면 평생 쫓아다녀봐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시대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완벽한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타락에 이르게 될때 어떤 일이 결국 생겨야 되느냐 하면 범법을 해야 돼요. 그 범법하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어기고 가서 열매를 먹으니까 그걸 우리가 transgression, 범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이 바로 그 옆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브는 속아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 건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에게 일어난 걸다 보고, 그렇죠? 그러고 가서 직접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 첫째, 고통이 임하는데 3장 7절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 앞만 가리는 치마를 영어로 가서 보면 에이프론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프론.
그래서 요거 A4는 요 조그만 거에서는 가려지질 않거든요. 이와 같은 그 수치를 이제 느끼게 됐고,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두려운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날 선언할 때 동산에서 거니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요. 왜 숨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읽은 책에 가서 보니까, 예, 여기, 아, 이 사탄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 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면서부터 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혼란과 혼동의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말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이 오신다. 말, 그럼 우리는 말이라고 못하니까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말의 문제인데, 말은 다 마음에서 생긴다. 그렇죠? 이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이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풀더라고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변명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에게 내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거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타락에 관련된 그런 존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존재는 뱀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뱀에게 사실은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락의 결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 자연계가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론은 첫째, 뱀에게 주어진 형벌이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 대한 저주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그 저주가 유효하다. 천년왕국. 예,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유토피아가 천년왕국인데, 여기서도 뱀에 대한 그런 저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저주는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에 대한 저주, 결국은 사탄이 머리가 깨지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해서 불호수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는 인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5장 1절 가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세대가 많아요. 세대가. 태어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세대가 많아요. 근데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 5절부터 시작해서 죽는 거예요. 5절에 죽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누구예요? 셋이 죽지요? 그렇죠. 11절에 에노스가 죽지요? 예, 그렇죠. 14절에 개난이 죽죠. 계속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 그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인데, 그 세대들이 다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긴 세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세대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저 아담에게는 할아버지도 있고, 뭐, 이게 계속해서 세대가 많은데, 예수님 안에 세대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을 보여주는 거고,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가서 보시면 사람이 강건하면 얼마까지 산다 그래요? 70에서 80까지 산다. 우리가 지금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 뭐 100세, 뭐 120세까지 살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통계에 가서 보니까 90살 정도에 죽으면 좋지. 그 이상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만 걸려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70에서 80 사는 게 그게 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개인적으로는 또 아담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아담이 노동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분은 해산의 고통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또 어떤 게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다. 남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전까지는 아마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의 운명이 됐다. 성경 번역하는데 어떤 분이, 아, 이거를 좀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2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거 조용하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어떤 거 하냐면 스피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집사 같은 거 여자는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창조의 질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교회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자가 무언가를 주장, 교회 와서 주장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애기 많이 낳으면 구원받는 걸로 이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는 걸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지금 문맥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맥이. 그렇죠? 구원받는다. 세이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위기에서 구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위기에서 구출받는 거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그 마귀의 그와 같은 그 유혹에서 구출받는다.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은 마귀가 처음에 갖고 와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유혹에 빠뜨린 것 같아. 그런 빠뜨려지는 그런 일에서 구출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애기 많이 나면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절에 감독은, 목사는 한 교회, 지역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남편이며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 11절, 그들의 아내들도 쭉 나가면서 12절에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목사와 집사만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는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 말을 하고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바뀌면,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밖에서 여자가 뭐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인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죠. 그 메시아의 약속은 뭐예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씨를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네. 그 무슨 얘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 해결하시고 신약시대 것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여자의 씨로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그 파멸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타락에 대한 그 이론을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이 무슨 타락이 있냐. 그거 다 전설이나 신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가치가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한 사람이 5세기에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아담의 타락이 오직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해요. 이제 신학을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펼쳤다. 이 정도는 펠라기우스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그 이단 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418년에 열린 칼토그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서 이단으로.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60년에서 1609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리교 계통, 오순절 계통은 알미니안 신학을 한다고 얘기하고, 장로교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신학을 한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 이 주의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아, 이게 교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사람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에 이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냐 하면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들이 죄 없이 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긴 했어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되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는 나이가 들어서 70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충만하면 완전히 성화가 될수 있다. 그게 감리교의 완전성화교리입니다. 완전성화교리. 그게 누가 만든 거냐 하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는 돼도 거의 100%까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완전성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적인 입장은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성립이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거기서 죄를 범할 때 나도 같이 범했다. 이걸 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실 때
우리 개혁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죄 문제에 관한 한 모든 걸 죄사함 그러잖아요. 죄사함. 그 그러니까 죄가 단수죄냐 복수죄들이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얘기하지 죄사면을 얻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잘못하는 게 이유가 왜 그래요? 단수복수 죄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둘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죄는 사람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을 사도 바울은 단수 죄로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죄들은 죄의 열매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렇죠?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들이 열리죠? 그게 죄들이라는 거예요. 죄들. 이해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은 죄와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거해 주신 분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들의 그 문제 잘못 생각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완전히 그 본성적으로 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 제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맞죠? 예. 그럼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 예. 그래서 이 죄와 죄들의 문제를 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만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죄인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의 문제, 그게 단수로 되어 있는 죄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죄들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과나무 밑동을 잘라버려야지. 그 사과 하나씩 하나씩 떼봐요. 그게 사과 계속 열리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담의 범법은 그에게 죄의 본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 이후에 온 인류는 유전된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것이 뭐로 대체가 됐냐?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으로 대체가 돼서 결국은 그 이후에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죄의 본성이 아담에게 이제 생겼고 그게 어떻게 돼요? 유전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내려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하나님이 왜 굳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자유의지를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든, 선악과 안 만들고 자유의지만 안 줬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를 잠깐 또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유의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불멸하는 혼이에요. 불멸의 그런 속성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100%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게 나쁜 거예요. 이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권리 하나도 없이 태어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이 여기 노예로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살맛 나겠어요? 그때부터 아예 지옥이지. 완전히 태어난 순간부터. 선택이라는 거 아예 할수 없다.
너는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하면 그 머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있으니까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지. 선택을 아예 할 수 없다. 지금 북한 땅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거의 선택 못 하죠. 그건 죽음의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또 천사들에게도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거든요.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사람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악하고 나쁜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또한 이 자유의지는 정신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 취할 행로를 결정하는 어떤 기구입니다. 마음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면 의지도 악하고 마음이 선하면 의지도 선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특히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극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desperately 그렇게 돼 있어요. 절망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사악한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으로 느낄 정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담의 후손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근데 거기서 가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 말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issues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fe 아시죠? 삶의 이슈. 살다 보면 여러 이슈가 많지, 우리 가운데. 그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 이슈라고 하는 말이 이런 삶의 원천이 된다.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걸 근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지금식으로 풀면 이슈로 번역을 해버리면 삶의 모든 이슈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슈라는 말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ssues of life 그렇게 돼 있어요. 삶의 이슈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마음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 행동하려면 그러면 사람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조절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의지가, 마음은 악한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거슬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되냐? 사람 밖에 있는 게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의 힘 아래서 자기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혼의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의지다. 이놈이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게 열리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있는 본성은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6장 44절 많이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거듭나게 해야 그 아버지 이렇게 이끌어야,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무능함을 이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중생을 시켜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그와 반대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그래서 참빛 할 때 그 빛이 영어 대문자로 가서 보시면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빛으로. 그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아마존 정글에 사는 이교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빛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렇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가운데 이거 찾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보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또 그것이 자기 밖에 있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떻게 그 힘을 찾을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러 갈때 사형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믿으십시오. 저를 따라 죄인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하고 5분 내에 죄인의 기도 그냥 쭉 하고 교회 가서 오늘 열 사람 구원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가했던 자기가 가진 경험도 사용하고 이걸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 설득이 어떻게 여러분 3분, 5분 내에 50년 동안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던 그분이 5분 동안 그 사형리 해갖고 그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잘못된 게, 왜냐하면 5분 하고 나서 죄인의 기도, 영접 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러고 평생 살면은, 그러면 그거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느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걸 느낀 다음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전달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다 전달해요. 자, 그래서 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그럼 이해하셨다 그런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이걸 내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 문제를, 이게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당장에 되냐? 이 사람은 반유대인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걸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비록 몸은 흑인이지만 에티오피아에는 팔라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살았거든요. 솔로몬 당시에 이 세바의 여왕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에티오피아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보고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 54장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설명을 해도 그렇구나 하고 딱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머니즘, 뭐 불교, 뭐 이런 가운데 지금 50년, 60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5분, 10분, 1시간 이거 해갖고
이거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아 알기 이런 책들도 읽고, 이게 자꾸 읽는 가운데, 이 완악한 그런 마음이 깨져야 되거든요. 깨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할일 내가 한 거잖아요. 나머지 결과 하나님께 맡겨야지. 오늘 10명, 지난주에 뭐 이거 보고할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몇명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아시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명 보고 구원받았다고 보고하거든요. 교회 와서. 그래서 총 했더니 이번 주에는 130명 구원받았다.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예, 이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궁극적인 결정은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에 의해서 온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 의지에 역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왜 그래요? 다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먼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에요. 둘째, 사람은 원래 신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인데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신인데. 이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 불교, 힌두교.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렇지. 뉴에이지 기법을 통해서 이것만 딱 개발하면 신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뉴에이지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현 시대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본성,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얘기해요. 죽어 있다고 하는 말은 타락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의 부정적인 그러한 그 측면을 묘사해 보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타락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한 최대로 타락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대로 타락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타락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함을 뜻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교도, 카톨릭 교인들 보세요.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타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고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영웅도 있고, 위대한 장수도 있고, 위대한 대통령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런 걸 모든 걸다 못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의 긍정적인 측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타락은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악한 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언제라도 악한 일을 할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가장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죄를 졌거든요.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둘째, 타락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의미의 타락이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타락했어도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 그거를 타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건 전적인 타락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전적인 무능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게 아무 능력이 없어서 반응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반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적인 타락 맞습니다. 근데 전적인 무능 아니에요. 사람은 반응하고 나올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종류의 사람인데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로 갓 태어나서 그렇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영어로 carnal man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셋째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셋 중 하나에 속한다는 거. 하나는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 실제 살아는 있는데 이 본성에 속해서 짐승처럼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시체로 보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보실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기로 본다는 게, 마귀도 아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와서 툭툭 차고 그러면 꼼짝없어요.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마귀의 일을 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누가 있어요? 승리하는 군사. 군사가 되려면 숨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